날아오는 공액에서 이슬이를 지켜주려던 영민이와 진구. 결과적으로 영민이가 지켜주긴 했지만 진구도 넘어졌는데 아이들은 영민이만 챙기면서 양호실로 가죠. 진구는 도라에몽에게 자신도 좋은 대접 받고 싶다고 조릅니다. 그렇게 우울해하는 진구를 위해 도구를 하나 꺼내는데 여기서 나온 빛을 쬐면 극진이 대접해주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합니다. 하지만 도라에몽은 아무래도 안 되겠다며 집어넣으려고 하고 진구는 집어넣지 말고 자신에게 달라고 하며 실랑이를 벌이다가 도라에몽이 도구에 빛을 쬐게 되는데요. 그러자 도라에몽의 머리를 뚫고 이상한 풀 같은 게 자라나더니 진구에게 잘해주고 싶다며 팥빵을 대접합니다. 그러고도 계속 과하다 싶을 정도로 진구를 챙겨주는데요. 그 후 진구는 이 도구를 비실이와 통퉁이에게도 사용해서 통퉁이와 비실이 머리에도 의문의 풀이 자라나서 진구에게 과한 친절을 베풀고 이슬이의 머리에도 이 풀이 자라나서 진구는 이슬이랑 단 둘이 오붓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는데 아이들 머리 위에 돋아난 게 왠지 동충하초를 닮았습니다. 동충하초는 겨울엔 벌레, 여름엔 풀이 되는 식물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동충하초 균에 감염된 벌레가 시간이 지날수록 서서히 균에 의해 온 몸과 장기의 영양분을 뺏기면 최후에는 균이 곤충의 머리를 뚫고 나와서 버섯이 되는 거죠. 심지어 동충하초균에 감염된 개미는 균의 뇌가 지배당해서 균에게 조종당해 버섯이 자랄 만한 최고의 환경을 찾은 뒤 턱을 받고 자살하곤 그곳에서 동충하초가 개미의 머리를 뚫고 자란다고 합니다. 혹시 이 아이들도 균의 뇌가 침식당해 조종당하는 개미처럼 다른 목적이 있어서 진구에게 잘해주는 건 아닐까요? 자야할 시간에 TV를 보는 진구. 엄마 아빠는 이제 그만 가서 자라고 하는데 이렇게 이른 시간에 자는 건 싫다며 TV 보고 싶다고 합니다. 도라에몽은 진구를 재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도구를 꺼내는데 이 베개에 원하는 디스크를 넣으면 원하는 꿈을 꾸는 도구라고 합니다. 진구는 도라에몽이 준 교훈 디스크를 받고 바로 잠에 빠져듭니다. 그러자 꿈속에서 체력 단련하고 억지로 공부를 하게 되는 진구. 진구는 꿈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스스로 꿈에서 깨버립니다. 그리곤 해적 모험물을 선택하고 다시 잠들죠. 신나게 해적놀이 하다가 그마저도 지루해진 진구는 다시 꿈에서 깨려고 하죠. 꿈에서 깬 진구는 해적놀이는 유치하다며 SF 디스크를 꼽고 우주여행하는 꿈을 꾸는 진구. 그 뒤로도 계속 꿈이 마음에 안 든다면서 히어로 꿈으로 바꿨다가 이것도 마음에 안 들어서 청춘 드라마 꿈으로 또다시 바꾸는데요. 잘 가다가 꿈이 갑자기 이상하게 변합니다. 이상함을 느낀 진구는 스스로 뺨을 때리며 꿈에서 깨려고 하지만 뜻대로 되지 않고 그때 갑자기 나타난 도라에몽한테 나가고 싶다고 하는 진구. 하지만 도라에몽은 기괴한 목소리로 기계가 망가졌다고 하면서 영원히 꿈속에서 나갈 수 없다고 합니다. 기계가 부서졌어. 그러더니 한순간 복도로 이동한 진구는 무서운 악몽에 시달리게 되죠. 꺼내달라고 소리치는 진구. 그 순간 TV 전원이 꺼지면서 진구는 아무것도 없는 순백의 공간에 혼자 덩그러니 남게 되는데요. 진구는 과연 이 꿈속에서 무사히 나갈 수 있을까요? 전화 받으러 가다가 거실에 있던 방석에 걸려서 넘어지고 누가 거실에 방석을 놓은 거냐며 짜증난다고 하는데 전화했던 이슬이가 이 소리를 듣고 화를 내면서 전화를 끊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엄마가 여는 문에 부딪히고 원래 진구 몫이었던 케이크는 손님한테 가게 됩니다. 진구는 도라에몽한테 운이 좋아지는 도구는 없냐며 달라고 하는데 갑자기 총을 꺼내더니 진구를 겨누는 도라에몽. 드디어 도라에몽이 진구를 제거하기로 결심을 했나 보네요. 하지만 진구를 쏘진 않고 도구를 설명하는데 빨간 총알 3개, 검은 총알 1개를 넣고 권총의 실린더를 돌립니다. 그리고 스스로 머리를 쏴서 빨간색을 맞으면 운이 좋고 검은색을 맞으면 하루 종일 재수가 없다고 합니다. 마치 실탄을 넣어서 목숨을 걸고 하는 러시안 룰렛 게임처럼 말이죠.
하지만 진구는 무서워서 포기하고 엄마가 검은색 맞으면 자신은 안전하게 빨간색 맞을 수 있으니 엄마에게 권해보는데 빨간 구슬에 맞은 엄마. 그 뒤로 갑자기 선물 받는 등 좋은 일이 줄줄이 일어나죠. 밖으로 나가서 이번엔 퉁퉁이한테 권하지만 퉁퉁이도 빨간색, 비실이도 빨간색 구슬에 당첨됩니다. 이제 남은 건 검은색밖에 없어서 도라에몽은 잔소리하고 진구는 총을 던져버리는데 지나가던 아이가 총을 주워서 진구를 쏴버리죠. 결국 총에 맞은 진구는 이제 재수없을 일만 남았는데 아이 울렸다고 아이 엄마한테 혼나고 배달 자전거에 치여서 부상은 물론 음식값까지 1년치 용돈으로 물어주고 개한테 쫓기다가 차에 치일 뻔하면서 하수도에 그랜저를 하는데요. 도구 한번 잘못 썼다가 크게 다치는 진구였네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키무비였습니다.